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9월 2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죠? 뭐 조철도 나름대로 푹 쉬면서 충전 잘해가지고 9월 월말 경마 소홀함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9월 월말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승부처 예측권 한번 때려볼 경주들. 자, 부산은 2578이에요. 이게 잘못 나왔네요. 어째 이렇게 나왔나. 3578이 아니라 2578입니다. 2578. 제주는 458. 부산 2578. 자, 이렇게 승부가 들어가고요. 자, 메인 승부는 부산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경주. 좋은 놈이 하나 있어서. 자, 이경주부터 한번 배당 승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경주와 팔경주. 자, 두 개가 메인이고요. 제주 경마는 오경주와 팔경주. 자, 이렇게 두 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어제 수요일부터 문자 신청 많이들 해주시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항상 경주 시작 전, 하루 전에 가능하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철의 월 정액 한달 문자, 한 달간 12회 신청하는 거월 정액 20만 원이죠. 거의 반값에 할인되고 있습니다. 요 배너 하얀색 박스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신청자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문자는 위에 노란색 박스 금고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능하면 하루 전에 꼭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자, 이제 올해도 또 9월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얼른 2만 명을 좀 돌파를 하려 그러는데 속도가 좀 더뎌요.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오늘 메인 승부라고 그랬죠. 부산 이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암말 경주로 펼쳐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루키들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금도 1650. 뭐, 센 편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능검시 모습을 잘 받고 나오는 1번 마 파랑 에너지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요놈이 압도적으로 인기 1위가 팔리는데. 자, 그래서, 자, 오늘 부산 이경주가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달러박스 승부. 1번 파랑 에너지를 의심을 하는 경주라 이거죠. 이유가 있어야죠. 뭐, 인기 대가리 팔리니까 나는 꺾고 갈란다. 들어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자, 1번 마 파랑 에너지가 첫 번째 주행심사를 10월 21일 날 받았어요. 뭐, 이때도 능검시 모습은 괜찮았는데, 두 번째, 지난 8월 31일 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능검을 또 재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 10월 21일하고 8월 31일하고, 자, 요 사이에 10월 21일하고 8월 31일하고, 요 사이에 능검이 한번더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가 됐느냐? 이때가 며칠이냐면 8월 9일 날 능력 검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자, 이때 얘가 진입 불량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입 불량이라는 거는 뭐 악벽기 중에 하나인데 어린 망아지들한테 가끔씩 나오죠. 진입을 잘안 하다 보면 뛰기도 전에 힘을 많이 쓰죠. 자, 물론
이때 재검시 모습은 좋았습니다. 앞에 가서 직선에 다 와서 한두 대 툭툭 때리고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들어온 건 맞아요. 자, 콘코드 포인트 상당히 5천만 원짜리인데요. 자, 요거 파랑 에너지 저는 경주거리 1200 만약에 안쪽에서 선행을 편행해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쪽에서 고로시 될 수도 있고 모래 맞고 버벅 될 수도 있고 진입 불량으로 또 힘을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구석이 많습니다. 거기에 직전 경주 끈끈한 모습을 보였던 9번마 블랙 웨이브 다나카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요. 이놈도 역시 이게 제주도 마주님이시죠? 초청일 마주님이신데 예전에 초청일 마주님 그 펜션에서 제가 조철이 내려가서 라이브 방송도 했던 그때 흔쾌하게 객실 하나를 내줬던 분이 바로 초청일 마주님입니다. 자, 블랙 웨이브도 앞선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1번 파랑 안에 에너지가 주춤되면은 얘가 때리고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래서 1번 파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이번 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자,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자, 여기 달러 박스로 돼 있는데, 메인 승부입니다. 신경 써서 상한가 한방 때릴 수 있는 조철의 안아짜리. 자, 요놈이 배당판을 보니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걸림을 한 거라요, 이거. 자, 1번 파랑 에너지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 부산 이경주 자 달러 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 부산 오경주로 갑니다. 자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경주도 레이팅 35점인데, 제가 이 경주를 메인으로 잡을까? 요거를 메인으로 잡을까? 좀 헤매다가, 헤맨 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하다가, 이 경주를 한번 더 세게 붙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자, 오 경주를 두 번째 A급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 경주 승부처와 비스꾸려 합니다. 자, 부산 오경주가, 아까 이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죠? 이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경주가 원래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죠. 첫 번째 메인 승부가 이경주였고요. 자, 예측권 10장 충분히 한번 때려볼 만하다. 결론은 역시나 이번 경주도 외곽에 있는 11번 스카이 그릿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요. 1번 스트라이딩 맨이 역시나 막강하게 대가리급으로 팔립니다. 요두 마리가 팔리고 있어요. 다실바 기수, 송경윤 기수. 자, 1번마 스트라이딩 맨은 1번 스트라이딩 맨. 3월 29일 날 입상 경험이 있죠. 3월 29일 날 최근에. 자, 그런데 직전 경주 대비 일단 2kg가 더 올라갔고요. 얘는 재검시 모습, 이 파랑 에너지하고 같이 뛰었거든요. 제가 이 파랑 에너지도 이경주에 의심을 하면서 메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마필보다 훨씬 더 못했어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거기다가 출주 공백도 늘어져 있다.
그냥 팔리는 거야, 그냥. 요때 한번 들어와가지고, 다실바가 탔기 때문에, 1번 게이트기 때문에, 3월 달에 한번 입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뭐, 근육통, 이게 물리치료 쇼크웨이브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전자파 치료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왜 전자파 치료 띠띠띠 하는 거 있죠? 그말 들르고 아파합니다. 제 말도 쇼크웨이브 치료를 몇번 받았었는데. 다리 쪽이 좀안 좋을 때 받는 그런 치료인데요. 9월 9일이면은 최근이죠. 그니까 아무튼 후지 근육통. 근육통은 뭐 별거 아닌데, 물리치료까지 받을 정도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1번 게이트에서 과연 얘가 어떤 전개를 펼치면서 들어올 것이냐. 선행을 아싸라게 가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이 김어수 기수, 헬로 선샤인, 얘가 강하게 한번 밀어낼 겁니다. 얘가 한번 강하게 밀어낼 것 같고요. 외곽에 11번 스카이글리도 선행력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1번, 5번, 11번. 자, 요런 마필들인데, 자, 요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저는 불안하다. 요번 경주 선행마들이 불안하다. 키포인트입니다. 오경주의 포인트. 선행마가 불안하다. 선행마 불안. 그러면 뭐예요? 선행마들이 불안하다. 따라가는 놈들 중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가는 놈 하나, 조철이. 멋진 놈 하나 뽑아놨으니까, 그놈을 놓고 승부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최근 경주 계속 꼬였던 한 놈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그런 경주인데, 조철의 예상대로 꽂아준다면, 1번 스트라이딩맨, 11번 스카이그립, 전부 이놈들은 와봐야 후차권으로밖에 안 보인다. 후차권으로밖에 안 보인다. 뭐 5번 헬로 선샤인도 입상 가능권이죠. 후차권도 뭐요 정도 안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뭐 안화짜리 한 마리, 고배당짜리 한 마리까지 껴가지고, 자, 요렇게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1번 스트라이딩맨도 아니고 11번 스카이그릿도 아니고 안화짜리 놓고 한번 붙어보는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승부처 부산 7경주입니다. 자, 행운의 럭키 세븐 부산 7경주. 국산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혼전이에요. 이번 경주도 혼전인데, 자, 7경주가 또한번 들어가는, 자, 세 번째 오늘 달러박스 승부다. 세 번째 승부처다. 자, 대가리가 뭐가 팔릴까요? 현장에서 확실한 대가리가 없습니다. 2번 금화 휴즈히트, 5번 퍼펙트 액션, 8번 금화 디스팅션. 자, 요세 놈인데요. 자, 먼저 8번 막 금화 디스팅션. 기복이 좀 있죠. 그리고 부담 중량이 무엇보다 가장 높습니다. 또 선행을 편하게 가면 되는데, 안쪽에 1번 해남의 뭐, 5번 퍼펙트 액션, 얘가 외곽으로 밀렸어요. 직전 경제는 착지 불량으로 기수 최상현이가 낙마를 했었죠. 대길이 팔렸습니다. 이게 열받죠. 이게 대길이 팔리고 분명히 부러지는 그림이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지난 9월 15일 날 우리 메인 승부로 때렸던 금화 디스팅션이 대끼리로 팔릴 때, 자, 우리는 백판짜리 바로 영촌 솔레미오라는 마피를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로 멋지게 대가리로 놓고 고배당으로 적중을 했죠. 복승식은 28배였는데 상승식이 한 70배 정도 나왔어요. 우리 조철 회원님들이 역시 조철이다 하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그 경주에 나와서 얘가 착지불량을 했어요. 물론 조철의 마번에도 방어마권으로 들어가 있었지만은 아마 부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왔어도. 자, 요번 경주 얘가 또한번 대가리 가까이 팔립니다. 자, 금화산업에서 8번 금화 디스팅션. 자, 얘도 강하게 팔리고. 또한 마리는 안쪽에 있는 2번마 금화 휴즈히트입니다. 이놈도 대가리급으로 또 팔려요. 멀로 기술을 태워놨어요. 자, 이 8월 16일 경주도, 8월 16일 경주도 우리가 적중에 성공을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이 금화 휴즈 히트, 자, 11번마 그때 버럭을 놓고 한 26배가 나왔었는데요. 자, 요번 경주, 그때 당시엔 상당히 전개가 잘 풀렸어요. 앞에서 좀 경합들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외곽에서 감고 올라왔던 11번마 버럭, 거기에 5번 금화 휴즈히트의 최적선인 뭐 요렇게 전개가 펼쳐졌었는데 뭐 이번 경주도 안쪽 게이트 최적의 조건은 맞습니다만은 자 요놈보다 더 노리고 싶은 마필이 분명히 출주를 했기 때문에 이번 부산 7경주 재밌는 놈 하나. 여러분들 흔히 보이는 인기 마번이 아닌 달러박스 현장에서 바람이 좀안 불어야 될 건데요. 현장에서 좀 바람이 안불 직전 경주 전개가 좀 꼬였어요. 직전 경주 경제가 좀 꼬였고 직전 대비 이번 경주 직전에도 조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조교가 좋다. 거기에 앞선 능력이 좀 있는 마필이다. 앞선 능력이 좀 있는 마필이다.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달러박스로 충분히 노릴 만하다. 자, 7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예측권 1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 부산 8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2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80점입니다. 자,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인데 과연 배당 낼 놈이 어떤 놈이겠느냐? 자, 부산 8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다 오픈을 해드렸죠.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자신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수요 라이브 전부 다싹 공개를 했죠. 수요 라이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승부처인데요. 제가 대가리는 5번마 노던비드를 대가리로 본다 그랬는데 자, 5번 노던비드 한 마리에 아나짜리 한 마리를 본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예상을 특히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5대가리 놓고 얌전하게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갈지, 아예 현장에서 요놈을 놓고 안아짜리까지 들어갈지, 현장 예상에서 꼭 제가 여러분들께 상한가 20장, 예측권 20장 꼭 때려 드릴 테니까, 부산 팔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한번 보시고요. 제가 5번과 또 하나 안아짜리 강하게 말씀드린 마필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두 놈이 한 방이 될 건데, 대가리를 어떤 놈이 갈 거는 현장 예상을 한번더꼭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팔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주경마는 이제 4경주, 5경주, 8경주라고 그랬죠? 4경주, 5경주, 8경주. 그 중에 5경주와 8경주가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제주 4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해 주시는 회원님들,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고 입금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좀 느즈막이 들어갑니다. 조철의 제주경마 깔끔하게 잘 맞죠? 배당도 잘 잡아내고. 자, 9월 월말 경마도 만만치 않은데요. 조철 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먼저 제주 4경주입니다. 5군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2세 이상 마필들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한 마리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승부인데요.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달러박스 승부. 자, 2번 명가장사, 3번 백록군주, 5번 진검승부, 9번 한라봉. 자, 이네 마리가 엎치락뒤치락 어떤 놈이 인기 1위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요번 첫 번째 승부에서 이네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좀 꺾고 간다면, 아니면 뒤로 돌리고 불안하게 본다면 승부가 충분히 되죠. 자, 9번 마 한라봉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안쪽 게이트에 있을 때잘 뜁니다. 자, 부담 중량 3.5가 늘었고, 외곽 게이트고, 자, 상당히 전개가 불안하죠. 상당히 전개가 불안해요. 자, 9번 마 한라봉을 뒤로 돌리고, 아니면 완전히 날리고 붙어보는 제주 4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경마 본격적으로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인 5경주. 4군 1000m고요. 핸디캡 레이팅 60점. 강 대가리는 있는데 후착이 좀 아리따리하다. 자, 오늘 제주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오랜만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로 예측권 20장 완장으로 한방 조지는데요. 6번마 새벽 질주죠. 6번마 새벽 질주. 아직까지 다 나오지 않았죠, 걸음이. 조금 더 나올 걸음이 더 있고, 선행 갈 거고, 뭐 안쪽에 1번 은날에, 2번 동안질주, 외곽에 9번 청마 특급, 뭐 앞에 붙일 마필이 상당히 많은데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나가리라고 봅니다. 자, 6번 새벽 질주를 놓고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는데요. 불안한 인기마 꺾고 구멍수 압축해서 들어가는.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 이것도 역시 다 오픈을 했죠. 수요 라이브에 다 오픈을 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어떤 놈인지 제가 한두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덜 팔리는 아나짜리 한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놈에다가 역시나 예측권 20장 수요 라이브에 오픈 다 했다. 조철은 사전 예상 방송 수요 라이브에서는 마법, 의지, 또 조철과 함께 하시는 뭐 최영 의원님, 김기경 의원님, 이영찬 의원님 다 마법 공개 다 합니다. 얼레벌레 얘기 안 합니다. 대가리 뭐, 주령 뭐, 방어 뭐, 다 깔끔하게 다른 방송하고 다르게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요 라이브에서는. 자, 다 공개를 해놨고,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랜만에 또 찍어 먹기 한 방의 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8경주 갑니다. 제주 8. 제주마 2등급 1200. 레이팅 100점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1번마 용천호우. 1번마 용천호우가 이빠이 또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자,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현장에서 아마 1번 게이트 2점도 있고, 직전 경주 승군전에 곧바로 들이댔죠. 곧바로 들이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 부담 중량도 만만하고, 승부 회피할 일이 뭐 있겠느냐. 자, 1번마 용천호우가 팔리고 있지만, 자, 사실 따져보면요. 최근 용천호우가 3연속 입상을 때리고 있죠. 직전 경주는 아예 안 팔렸어요. 인기 8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의 견제가 좀 없었다. 그리고 끝걸음이 52초가 넘었어요. 끝걸음이. 자, 52초가 넘었는데 쥐어짰단 얘기죠. 자, 1번마 용천호우를 제가 좀 불안하게 보는 경주다 해서 요번 경주는 1번 용천호우를 뒤로 돌리고 조철이 노리는 또 하나 달라박스를 놓고 한방 아나짜리로 공략을 하는데 이것도 뭐다? 어제 수요 라이브를 꼭 보셔라. 다 까놨습니다. 다 까놨어요. 자, 이런 주요 승부처, 뭐 승부처라고 마법 감추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까놨으니까 제주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27일 금요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부산 2578, 제주 458. 자, 이렇게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저는 내일 9월 27일 금요경마 무조건 여러분들과 함께 항구를 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9월 27일 금요경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